5, 4, 3, 2, 1. 장착을 벌써 다 하신 거예요? 5분도 안 걸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하시면 어떡해. 형님 다시 풀고 와, 다시 하시면 돼요. 아이, 아니. 아니, 이게 궁금한 것도 있고 여쭤보려고 네네, 했는데. 이게 오일 쇼크예요? 가스 쇼크예요? 90년대 넘어가면서 가스가 다 들어가죠. 중요한 거는 오일과 가스가 섞이느냐, 네. 오일과 가스가 분리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요즘에 포토쇼크가 다 가스쇼크예요. 그렇죠. 네. 오일과 가스가 섞여 있는 타입이고요. 네. 얘는 오일과 가스가 분리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타입. 네. 오일과 가스가 섞여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 피스톤이라는 게 안에서 이제 실린더가 막 움직이잖아요. 네. 피스톤이 막 움직이면서 오일하고 가스하고 섞여 있으면 캐비텐션이라고 해가지고 에어가 엄청 발생해요. 그러면 왜 우리가 브레이크에서 브레이크 라인에 에어백이라는 것들, 네, 거품 같은 거 생기면서 방울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거품이 에어가 생기면 이게 안 먹고 유압이 빠지거든요. 얘도 똑같아요. 에어가 생겨버리면 감쇠력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특히 여름 같은 때 출발할 때 느낌하고 돌아올 때 느낌하고 또 다르고, 타다 보면 또 감쇠력 근데 저희 거는 다 분리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저희 게 가장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네. 여기 보시면 베어링이 달려 있어요. 베어링. 네, 베어링. 네. 이 가운데 얘가, 네. 얘 지금 이렇게 딱 봐도 약간 끼우뚱해져 있거든요. 어디서 이쪽에서 이렇게 이게 보세요. 약간 대각선 이렇게 돼 있구나. 네. 이렇게 유격이, 네, 생긴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스프링을 갖고 있는 제품들은요, 네. 무조건 능력이 다 균일하게 작용하진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제품들은 여기에 딱 막혀 있어요. 얘가 안 움직이고 얘도 그렇죠, 안 움직여요. 통짜죠. 네, 안 움직이다, 네. 보니까 눈에 띄진 않은데 응력은 분명히 다른 데로 분산, 불규칙하게 분산되거든요. 근데 얘가 안 움직여주면 뭐가 문제냐, 요 샤프트 끝단에 이게 오일실이거든요. 네. 이쪽에 응력이 다 몰려버려요. 네. 그러면 오일실이 데미지를 입게 되면 오일이 새겠죠. 그렇죠, 터지겠죠. 그러면 끝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게 가장 올린지는 여기에 베어링처럼 약간 이게 유격이 그렇죠, 돼서 좌우로 잡아주니까, 네. 얘는 여기에서, 네. 이제 근데 이런 기술은 거의 쓰는 데가 없어요. 일본의 업체하고 저희만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가장 다르죠. 그러면 얘는 이제 댐핑 조절이 이거예요? 이걸로 그냥 간단하게 할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댐핑 조절하고, 뭐 예를 들어서 혼자 타셨을 때는 괜찮은데 둘이 타셨을 때는, 네. 출렁출렁하다 그러면 댐핑을 H쪽으로 20칸 갈 수 있거든요. 네네, 20칸, 네, H쪽으로. 이걸로 이제 조절하시면 돼요, 양쪽 다. 그러면 이거는 하드 타입, 댐핑은 이거고, 네. 이게 감쇠력이에요, 그럼? 감쇠력이죠. 네네. 네. 얘를 조절하는 거는 스프링의 장력을 조절하는 거고. 장력을. 쇼바는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예. 스프링은 막 그냥 막 그 노면에 불규칙한 바운스를 잡아주는 역할이고. 그렇죠. 이 안에 유압 실린더가 하는 역할은 스프링이 빨리 내려가면 천천히 받쳐주고, 예. 빨리 튕겨 올라가면 천천히 튕겨 올라가게 잡혀줘서 얼마만큼 플랫한 그래프를 그리냐에 따라 승차감이 좌우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스프링의 장력은 이미 체중이나 뭐 이럴 때 장력으로 다 맞춰버려요. 아, 맞춰버려요. 네. 근데 이 댐핑 포스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맞추겠죠. 네. 이렇게 역할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이거는 오버홀 주기는 얼마나 가져가야 돼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희 이거 7년 동안 일본에 수출할 때도 한 번도 오버홀 해본 적 없어요.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업체에서는 오버홀을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그러죠.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권장을 하죠. 근데 쇼바라는 게 한 번 팔면, 네.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렇죠. 그리고 부가적인 수익이 창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유도하는 거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저 이거 7년 된 거 뜯어봐도 오일 괜찮아요. 올린지는 만주기 권장사항이거든요. 권장이잖아요. 네, 권장사항. 네.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터지면 하는데, 네. 일단은 권장사항이 만이니까 만을 채우기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네, 잘 심리적으로. 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하라 그랬으니 가서 해야지. 근데 가서 하면 또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 쇼바가 뭐까진 안 나와도 그래도, 네. 절반 이상 나올 텐데. 근데 저는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걸 뜯어봤겠어요. 뭐 진짜 뭐 10만 키로 탄 것도 뜯어보고 뭐 10년 쓴 것도 뜯어보고 해도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가서 교환을 하는 게 맞지. 얼마나 컨디션을 뭐 저희가 뭐 1000분의 1초를 레이스하는 것처럼 받추면서 타진 않잖아요, 할 일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좌우가 똑같은 타입인 거예요? 얘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실질적으로 좌측의 감쇠력이 약간 강합니다. 강해요. 저희가 세팅할 때는 그렇게 하죠. 이쪽이 약간 무겁거든요.
차 자체가. 네, 차 자체가 예, 센터를 딱 안을 가려놓고 보면 이쪽이 중량이 더 많이 나가요. 네, 예, 그렇죠. 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많이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얘는 딱 우측 뱅킹이 잘 안 놓아요. 할리데이 이쇼가 달려 있는 거는. 우리가 중앙선 넘어가 초행길에서 중앙선 넘어갈 뻔한 코너 보면 다 우측 코너예요. 좌측 코너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얘는 우측으로 잘 안 넘어가는 바이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얘가 아까 말씀하신 오일하고 가스하고 섞여 있는 타입이에요. 얘는 있잖아요. 보세요. 그냥 제가 체중으로 안 실어요. 네. 팔 힘으로만 이렇게 눌려요. 네네. 제가 심지어 이거 개발할 때 이거 떼고도 타봤거든요. 네. 손만 끼고도 똑같아요. 달라질 게 없어요. 근데 우측으로 딱 바이크를 넘기면 얘가 지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탱이 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바이크가 딱 넘어가면 버티고 있는 얘는 안 눌려요. 꼼짝도 안 해요. 근데 얘는 이 거꾸로 달려있죠. 샤프트가 밑으로 가게 달려있거든요. 네. 얘는 오일하고 가스가 분리되어 있는 타입으로 사양이 완전히 달라요. 자, 근데 왜 얘네들이 짝짝이로 이렇게 쇼바를 만들었을까? 얘는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출고용 쇼바예요. 출고용 쇼바. 3월 달에 미국 사람 저희한테 5명 왔었거든요. 5명 중에 4대가 쇼바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 다음 주에 5명을 또 보내줬어요. 근데 그 5명 중에도 4대가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미국에서는 출고용 쇼바라서 나오면은 자기 입맛에 따라 다 바꾸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좋게 만들 필요가 없죠. 근데 아, 그거를 또 반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엔진이 지금 103 그리고 지금 117까지 나왔잖아요. 2014년도서부터 쇼바가 똑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엔진이 몇 개가 나왔고 4개가 나왔잖아요. 근데 쇼바는 똑같다라는 거죠. 보통 오토바이 메이커에서 엔진이 출력이 높아지면 쇼바는 당연히 손을 보는 게 맞는데 얘네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봐요. 근데 보통은 엔진이라기보다 그 차의 특성이나 운동 성능에 따라서 쇼바를 세팅을 새로 가지 않아요? 근데 엔진이 출력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네, 당연히 토크도 좋아지고 슬슬 감도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서스펜션 세팅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쇼바는 다 똑같다라는 거죠. 쇼바를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구매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여기다 그렇죠, 돈을 안 드렸다. 그렇죠. 이 말씀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보통 딱 뽑으면 이거 핸들도 순정 아니죠. 마우라도 순정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이거 5천만 원짜리 5천만 원 주고 사는데 쇼바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얘기를 해도 야 이거 5천만 원 주고 사는데 순정 마우라가 소리가 왜 이래 이런 말 안 하거든요. 다 기호 부품이라는 거죠. 기호 부품. 핸들도 나강 바꾸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쇼바 시장이 크게 열리진 않았어요. 엊그저께 그 미랑 땡겨가지고 제가 130대를 봤거든요. 네네. 130대 중에 10대가 쇼바 바꿨어요. 6대가 저희 거고 2대가 레전드, 2대가 올린드. 다른 거 여쭤보시면. 아니 저는 그냥 이제 이거 처음 보니까 뭐가 다른가 궁금해서. 그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볼 달린 거, 베어링 달린 거. 그렇죠. 이거 그러면은 가장 소프트로 해도 충격 먹으면 텐덤한 상태로 충격 먹으면 잘 닿아요 여기가? 닿는 정도까지는 아니죠. 이게 이것도 여기까지 다 닿아요. 아 완전히 우레탄이거든요. 네네네. 이게 쿠션 역할을 하는데 범프 스토퍼라는 부분. 네네. 이게 거의 60mm가 움직여요. 6cm. 6cm. 얘는 요 정도네. 이 제품이 아까 사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절대 막 소프트하거나 이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쇼바를 딱 장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앉아서 이렇게 움직여 보거든요. 근데 제 몸무게 100kg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정지 상태에서 100kg로 움직였을 때 쇼바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시속 한 80km가 붙으면 뒤에가 100% 털립니다. 왜 그러냐면 속도가 100kg가 붙었을 때 내 몸무게는 이미 100kg가 아니거든요. 250에서 300kg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탄탄하게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3, 40kg를 방지턱 이렇게 딱 넘으면 왜 이렇게 탄탄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딱 속도가 붙으면 절대 얘는 딱딱한 쇼바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보세요. 할리 데이비스는 이 센터 축을 기준으로 휠 센터 축을 기준으로 뒤에 쇼바가 붙어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돌멩이 같은 게 여기 딱 있어. 배꼽 붙고 여기 딱 지나는데 쇼바가 움직이는 리스폰스가 늦어져요. 이게 축보다 뒤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BM이나 골드윙이나 다른 알차 같은 거 보면 쇼바가 여기 달려있어요. 스윙암 앞쪽에. 네. 얘네는 승차감 정말 좋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그게 지렛대 원리예요. 지렛대 원리. 예를 들어서 얘를 손으로 여기를 딱 잡고 들어 올리잖아요. 안 들어 올려져요. 근데 쇼바가 앞쪽에 있으면 훨씬 잘 들어 올리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구조상 어쩔 수가 없어요. 선생님, 네. 쇼바를 네, 가지고 계시다가요. 네. 혹시라도 기변을 하잖아요. 네. 그러시면 이 쇼바를 다시 장착해서 네, 하시고요. 네. 이거는 가지고 계세요. 투어링으로 바꾸시면 얘는 다 호환이 되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평생 AS 해드린 거는 네,
어떤 분들은 없어지면 어떠냐라고 걱정하시면 모르겠지만 저는 없어지면 저도 없어져야 돼요. 네. 저는 여기에 차를 걸었습니다. 아, 대표님이시구나. 네, 그래서 사장님한테 세팅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로드킹, 울트라, 그 시글, 로글 이런 거 다 맞아요. 그러니까 쇼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딱딱한 승차감이면 텐덤에서 텐덤자들이 좀 편하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을 수 있죠? 아니요. 텐덤은 무조건 이게 편합니다. 편해요? 네. 텐덤은 비교 안 돼요. 얘에다 텐덤 하잖아요? 네. 그럼 뒤에 탄 사람이 엄청 괴로워요. 힘들어요. 빡빡 치고. 얘는 안 치거든요. 그 차이가 45mm, 얘는 45mm고 저희는 70mm거든요. 움직이는 스트로크가. 25mm 차이가 나잖아요. 25mm가 치느냐 안 치느냐를 결정짓거든요. 저는 사실 울트라에 제일 많이 판매했어요. 울트라 기본적으로 텐덤을 하니까. 그리고 얘는 보면 12인치잖아요. 얘 12인치 쇼바예요. 울트라 13인치 들어가 있거든요. 12인치에 텐덤을 하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돼요. 못 가요. 그러면 차고는 높아진 거예요? 차고는 텐덤이랑 똑같이 해서. 아, 똑같이. 텐덤을 하신다는 건 있었거든요. 다른 분들 되게 낮추거든요. 그러니까. 가고 싶었는데 저는 별로 높이고 싶거든요. 시승 한번 갔다 오세요, 여기. 아니, 네, 무슨. 아, 한번 타보셔도 돼요. 진짜. 아니, 이게. 아니, 제가 원래 이전 거를 탔으면은 느껴졌을 텐데. 네. 이걸 안 타봤으니까 이걸 느끼긴 어려울 거예요, 아마. 아, 사장님 지금 투어링 계열 아니에요, 다시. 저는 할리 말고 다른 거 타니까. 다른 거 예, GS 타다가 이제 팔고 이제 혼다 거 사왔는데. 저번에 그 탄 거 뭐였죠? 예전에 뭐? 할리 거 잠깐 타. 예전에? 네. 아, 다이나. 다이나, 네. 다이나 슈퍼글라이드. 아, 슈퍼글라이드 탔었죠? 예. 이거 다이나로 개발한 거거든요. 네. 제가 맨 처음에 13년도에 다이나를 탔었어요. 근데 다이나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쇼버가 이쪽에 붙어요. 그래서 쇼버를 걔는 바꾸잖아요? 정말 좋아져요. 그리고 올린즈는, 올린즈 프로그레시브 뭐 레전드 많은데 올린즈는 진짜 제가 다 물어보고 다녀요. 딱 껴져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물어봐요. 사장님 이거 괜찮으세요? 물어봐요. 그러면 진짜 제가 100명도 더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100명 중에 아 죽여요, 좋아요, 올린즈 최고 이렇게 말해서 한 명도 못 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모르시죠? 쇼바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올린즈 본사 가서 다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어디 샵에 가가지고 야 나 쇼바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은 책임지기 싫기 때문에 야 그냥 올린즈 제일 유명한 그거 달아요 간단 말이죠. 달아준 사람이 올린즈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세팅을 할 줄 알면 상관없어요. 근데 모르거든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장착과 세팅을 완전히 달라요. 맞아, 제가 아까 맞아. 이거 사장님 잠깐 앉아 계실래요? 이제 볼트 조일게요 이랬잖아요. 네네. 왜 그랬냐면 얘는 각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키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볼트를 꽉꽉 조여버리잖아요. 그럼 사장님이 안고 텐덤을 하셨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쇼바가 밑으로 줄어들자 들어가잖아요. 그때 얘와 얘가 변이차가 생기는데 각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틀려버린단 말이에요, 쇼바가. 얘가 수직으로 딱 서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쪽 포인트와 이쪽 포인트가 줄어들면은 이쪽에 똑같이 응력이 걸려요. 그러면 일단 승차감 안 좋아지고 내구성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타격할 때 쇼바 이쪽 빼야 되거든요. 쇼바 만약에 쇼바 빼세요 하고 항상 물어본 다음에 뺀다 그러면 제가 안고 나서 꽉 누른 상태에서 토크 조여주세요. 이거 말씀 꼭 하셔야 돼요. 아, 셋업이 또 달라지는구나. 달라져요. 예. 대부분 그냥 조여버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순정도 원래 그냥 조이면 안 돼요. 순정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시 컴플라이언스라 그래가지고 쇼바나 자동차를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동차도 왜 쇼바 풀르잖아요. 그러면은 딱 하중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볼트를 조이거든요. 안 그러면 이 고무 부싱들 있잖아요. 이런 게 꽉 조여버리면 내려오면서 다 뒤틀려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부싱 다 터지는 거예요. 거의 100% 모른다고 보면 돼요. 그냥 다 그렇게 하죠, 뭐. 그죠? 그러니까. 올린즈가 있잖아요. 네. 세팅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840가지가 넘어요. 840가지 중에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쵸, 그러니까 맞아. 원래 이런 값도 하고 타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럼 아까 말씀하신 여기 위치 달라진 거는 네. 양쪽이 수시로 계속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딱 보시면. 네, 달라졌잖아요. 이쪽이 달라졌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코일 스프링은 절대 똑바로 안 움직여요. 나사선처럼 말려 있잖아요. 네.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똑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틀리면서 네, 그렇죠. 움직이는데 심지어 각도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얘가 계속 움직이면은 얘가 계속 받쳐줘야 되거든요. 네. 얘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면서 응력을 분산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딱 리지드가 돼 있는 어퍼시트를 쓰는 대부분 저희 거 빼고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못 받쳐줘요. 그러면 그 응력이 이쪽으로 몰리면서 샤프트가 잘 안 움직여요, 나중에. 그러면 자꾸 OLC를 누르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OLC를 나중에 터지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다이나 그때 탔을 때도 그 깨끗한 길을 달릴 때는 워낙 차가 무거우니까 편하게 가는데
살짝만 통 튀니까 완전 차가 떠버리더라고요. 빡 차고. 빵 떠버리니까 툭탁 떨어지니까 이제 그게 아 이거 차가 무거워서 그런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예. 네. 교체를 하긴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투어링은 특히 우리나라 할리데이비슨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방지턱이 있어요. 네. 방지턱 그렇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 방지턱 없거든요. 근데 자 그러면은 똑같은 조건에서 방지턱 없는 걸 놓고 봤을 때 또 얘가 월등해요. 얘는 코너를 딱 돌 때 보통 순정 같은 경우에는 딱 코너를 빠른 속도로 돌면은 뒤에가 뭔가 나사가 반 정도 풀린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이게 짱짱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진짜 딱 우측 코너라 그렇게 우측 코너라 하더라도 안으로 파고듭니다. 실제로 차주가 타고서 와 기가 막히다 하는 후기를 또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잘 모르잖아요. 아니 뒤에 근데... 타보면 탠덤장 뭔지 알겠지. 탠덤은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이게 큰 돈 쓰셨네. 이게 보통 엔진가드 까지면은 거기다 사람들이 이제 가죽 말아놓고 실도 하고. 저희는 이게 저희가 개발한 거거든요. 얘는 우레탄이고요. 얘는 그냥 낀 다음에 저만 그래요? 딱 끼면 바로 끼도. 근데 장착해도 돼요? 네. 그냥 그래? 아 할까요? 네네 그냥 네. 그래서 끼기만 하면 돼요? 쭉 늘어는 거. 아 끝이에요? 네. 얘가 딱 갔거든요, 얘가. 이게 우레탄이 있으니까 띠용하고 충격 흡수가 되겠네. 네네. 근데 이게 누군가가 만들 법도 한데 안 나오더라고요. 잘 안 나와요. 네. 거의 없어요. 네. 알리바레도 없더라고. 네. 알리에서 테니스공 같이 생긴 거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근데 저 굴곡 부분에 장착하는 게 없어요. 네. 아, 굴곡에다 하는 거. 직선에는 어드방처럼. 맞아. 쓰면 맞아. 어차피 다는 부분은 저 굴곡이거든요. 그렇구나. 어떻게 틈새 시장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파악하셨네. 저희는 남들이 만드는 거는 안 만들어요. 유튜브에 노출돼도 되나요? 사장님 목소리. 괜찮아요. 저는. 밖에 안 주행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네. 방지턱 넘을 때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하드 타입이에요. 뭐 좀 더 느껴봐야죠. 그러니까 네. 좀 더 느껴봐야 되겠네. 네네네.